즐거움 가득 STV 채널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제주 서부 지역의 오솔록 티 뮤지엄에 왔어요. 오솔록 티 뮤지엄은 녹차밭과 카페, 티 뮤지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도 시내버스로 이동했습니다. 제주시에서 약 1시간 걸리네요. 사실 녹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보성이지만 보성 못지않게 녹차로 유명한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. 바로 아모레 퍼시픽 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오솔록 시작점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랍니다. 차를 볶았던 솥이 있네요. 티 뮤지엄 곳곳에는 포토스팟이 많이 있어요. 인증샷은 필수죠. 여기는 카페입니다. 산책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전망대입니다. 전망대에서 멀리 산망산이 보이네요. 모형으로 포토존을 설치했네요. 티 뮤지엄에서 세계의 다양한 찻잔들을 관람할 수 있어요.
발효도에 따라 차의 색과 종류가 나뉘는데요. 저는 베스트 세트 A로 주문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먹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네요. 모양은 저래도 맛은 있답니다. 길을 건너 녹차밭으로 가봅니다. 오솔록 녹차밭 크기가 24만 평이나 된다네요. 여기 녹차밭은 평지라서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
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